네, 굉장히 좀 철학적으로 게임의 리듬을 캐치하고 전투를 통해 이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야, 바로 가져가네요. 다리우스 그리고 올라프입니다. 다리우스가 풀렸을 때 T1이 처음으로 그리고 연습을 했었던 게 리븐이라는 카드입니다. 물론 이제 올라프를 탑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여전히 열려있죠. 근데 올라프가 신짜오를 카운터 칠 수 있고 T1이 연습한 대로 리븐을 꺼내들어서 다리우스를 카운터 칠 수 있다면 괜찮아요. 뱀피쿠도 지금까지. 네. 그리고 트위스티드 페이트도 계속해서 활용했었는데 근데 거침없는데요, 픽이? 다시 한번 룰루카이사의 다리우스 신짜오를 준다. 0티어 챔피언들을 주게 되고 가장 선호하는 바텀 듀오. 그렇죠. 그리고 또 미드 쪽에서 오리아나가 나왔고요. 자, 앙코르 다시 한번 세라핀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LCK의 이 T1인데 상대적으로 고티어 챔피언들을 좀 많이 뽑아간 OMG 선수들입니다. 네, 일단 양 팀 모두 조합은 원하는 대로 잘 꾸린 것 같죠. 그러니까 T1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챔피언 딱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트페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트페가 라인전에서도 크게 밀리지 않으면서 운명을 잘 활용해서 탑 쪽을 기습해서 더스트 윈드 선수의 힘을 좀 빼놓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된다면 원하는 대로 경기 운영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OMG가 그런 상대의 의도를 간파하고 오히려 스펠을 말리게 한다. 그러면 T1 입장에서 JY 선수의 어깨가 좀 많이 무거워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채우재 선수 전체적으로 앞 경기들을 봤을 때도 미드 개입을 좀 초반부터 많이 해주는 정글러들이 많았었는데 LPL 쪽에서도 코어 선수는 이 점 인지를 하고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 그리고 지금 한중전에서 신짜오는 6번 나와서 6번 다 이겼어요. 승률 100%의 챔피언입니다. 신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열어줬고 올라프를 가져갔고 판테온으로 변수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T1입니다. 일단 뭐 들어온다고 했을 때 세라핀으로 맞받아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벤픽의 의미는 보이고 있는데 이전 경기 리브 샌드박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증명해야 돼요. 그럼요. 자, 일단 콘 선수를 좀 넘어갈 수 있을지 중요한 매치업입니다.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움직임을 몇 초 봤을 뿐인데 콘 선수가 좀 자신감이 철철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2014년에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로 데뷔를 했었던 콘 선수인데 네. 지금은 이제 무대를 바꿔서 이 와일드리프트에서도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화려한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선수고 제가 실제로 그 경기 중계했었습니다. 콘 선수가 PC롤 하던 시절에 많은 경기를 중계했었죠. 레이드컵 준우승에 빛나는 콘 선수였고요. 회복 빠졌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때는 삼성 화이트가 롤드컵 우승을 차지했었고요. 그래서 앞서 그 영상에서도 나왔잖아요. 그 러블링 선수가 예전을 추억하면서 나왔던 그 자료 화면에 이거 종 선수 위험한데요. 진짜. 그냥 다리우스 배나면 안 됩니까? 네.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다리우스 밴이라는 건 내일까지도 이어지는 플레이예요. 상대가 이거 어떤 카드를 꺼내는지도 또 궁금하잖아요. 어느새 또 집에 갔던 시너리가 한태원도 죽었어요. 이게 아까 바텀에서 라인전 하다가 집에 보냈던 룰루였거든요. 그런데 맞습니다. 정비하고 와서 어시스트를 기록합니다. 한 발 먼저 빠르게 움직여주고 있는 OMG가 2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열어줬을 때 탑 쪽에서 안 뽑을 이유가 있나라고 불리우는 챔피언이 두 개예요. 카밀과 다리우스. 항상 벤카드로 활용되고 있는 게 카밀이다 보니까 다리우스를 먼저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그냥 끊어버리는 게 확실히 괜찮아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그 한국 선수들에겐 욕심이 좀 있죠. 이 카드로 충분히 올라프로 되던데 피오라로 되던데 리본으로 할 수 있잖아. 근데 그게 대회 때 안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너무 아쉽네요. 실제로 라인전 단계에서 카운터 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한타 때는 귀신같이 또 다리우스가 부활해서 맹활약하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분명히 OMG와 T1 지금 단순히 전력을 비교해봐도 T1이 열세라고 보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T1이 도전자의 입장이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면 그래도 조금 더 겸손한 뱀픽이 필요하지 않았나. 네. 물론 상대가 다리우스 선픽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전멸까지 활용해 좀 서포어를 잡아냅니다. 다당하네요. 이 경기는 얼마 안 됐지만 못 이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초중반이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 이거 녹색에다 아니... 너님이 죽어있다. 이게
좀 성급한 말이긴 하지만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초중반에 탑 쪽에서는 뚫어줬어야 되는 픽이고요. 미드 쪽과 정글의 그 시너지를 통해서 탑과 이제 바텀 쪽을 풀어줬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안 된 상태로 지금 정글 신자로가 저렇게 무난하게 성장한과 동시에 탑 라이너가 큰다? 이거는 한타구도가 안 나옵니다. 맞습니다. 이래서 또 다음 오브젝트 타이밍인 4분 쪽에 힘을 낼 수 없는 한타구도가 형성이 되겠고요. 벨트 마법 부여부터 갑니다. 워낙 앞서고 있는 탐비거든요, 지금. 1000골드 차이. 맞습니다. 그리고 신짜오는 가고일 마법 부여를 빠르게 벌써.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이게 판테온이 확정 CC를 좀 활용해줘서 초중반에 터트려줘야 되는 역할을 갖고 있고 그 이후에는 거대 해성을 통해서 합류되는 모습들로 순간적으로 4대5 구도 이렇게 만드는 게 핵심적인 플레이인데 지금 그런 플레이 하기엔 신짜오가 붙어있기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신짜오가 엄청난 탱킹력으로 상대 공세를 다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자연스럽게 거대유성 오는데요. 전령도 가져갔거든요. 앙코르도 빗나갔었고요. 지금 현얼 켠봐요. 그리고 충격파 대박. 현얼 수호도 돌고 현얼 수호 골드카드를 사용해주고 전멸까지 써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너무 체급차가 좀 나고 있고요. 아니 그리고 속도가 지금 장난이 아니죠? 아주 맞습니다. 따끈한 전력입니다. 네, 미드리차 벌써 4분 때인데 4분 40초에 활용이 됐습니다. 미드리차 5분이 되기 직전에 파괴되는 T1. 확실히 그러니까 뱀픽 자체가 증명을 한다라는 걸로 봤을 때 나쁜 뱀픽은 아니에요. 근데 결국에 이게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의 그 승자 연정 방식을 생각했을 때는 상대방의 그 카드가 다리우스 같은 것일 때 뭐가 나올까 그런 전략적인 승부수도 분명히 나와줘야 되고 그걸 살려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이전 매치 끝났을 때 저희가 쉬는 시간에 그런 얘기를 또 했었잖아요. 네. 내일까지 바라보는 그런 뱀픽을 해야 되는데 자 그냥 들어가나요? 일단 한 템포 빠지는 샤오지에 들어가다가 더스트윈드와 쫑이 그래도, 교환됐습니다. 네. 더스트윈드와 정글의 궁극기가 돌기 전에 자 그리고 시너리도 잡았기 때문에 힘을 꽉 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원하는 성과를 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되겠죠? 오, 그렇죠. 네. 그래서 한 번 더 이준성 선수 유리까지 충격파가 대박 났어요. 아하. 그러니까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방금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기서 만족하면 안 돼. 그래서 조금 더 이득을 보고 싶어서 판테온이 전멸까지 활용해서 앞으로 파고들어 봤는데 콘이 기다렸다는 듯이 완벽한 반격을 성공하면서 다시 한번 OMG가 리드하게 됐네요. 콘이 현재 중체미인 이유가 있어요. 진짜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대회인데도 불구하고 긴장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방금도 솔직히 순간적으로 따라잡힐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이 들어야 되는데 역으로 기회로 삼았습니다. 3인 충격파가 대박으로 터졌고 결국 용은 OMG 쪽에서 챙겼습니다. 5,000골드 차이. 일단 미드 쪽에서도 1,500 정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요. 정글 차이가 좀 극심한데요. 네. 신발 마법 부여를 저렇게 빠르게 다들 하고 있다라는 거는 게임을 좀 스피디하게 운영하면서 이른 타이밍에 스킬을 붙이겠다라는 의도로 봐야 되거든요. 자, 거대여성으로 콘을 끊을 수 있나요? 앙코르가 좀 짧았습니다. 충격파 곧 돌아요. 곧 돌아요. 충격파 곧 돌아요. 충격파 갖고 있거든요. 이제 더 들어오다가 갑니다. 충격 안 썼어요. 전멸로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네. 그런데 JY 저거 끊기겠는데요. 3조격 안타깝네요. 네. 계속 10대2 더스트윈드가 앞서 한타 때 서로 쫑과 교환되긴 했었지만 이후에는 잘리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탑에서 오데스 나왔어요. 네. 쫑 선수가 아예 그 성장 자체가 뭐 엄청나게 막 2코어 차이 난다 이 정도는 아니긴 한데 이게 올라프를 탑으로 돌린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네. 그 이유가 드러나질 않는 거죠. 그렇죠. 051입니다. 이거 그리고 와일드리프트에서 진짜 처참한 KDA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복구가 안 되는 KDA라고 봐도 무방해요. 한타가 계속 펼쳐지는 와중에 저렇게 죽었으면 한타의 역할도 없어지거든요. 맞습니다. 탑 1차 파괴됐고요. 그리고 방금도 OMG 쪽에서는 노련하게 상체 쪽 돌거북을 카운터 정글 해주면서 부시에 숨어 있었다. 이건 쫑이 그대로 탑라인 막기 위해 오면 끊어주겠다는 욕심도 갖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말려 죽이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OMG고요. 7천 차입니다. 3일체까지 뽑은 샤오지의 진짜 오.
이번에도 무패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OMG 입장에서는 어떤 쇼를 보여줄까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워낙 격차를 많이 벌려놨고 성장 차이도 지금 크게 벌어져 있어서 다리우스가 뭐 2대1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 먹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할 가능성도 있고 또 뭐 콘 선수는 5인 충격파 한번 노려볼까? 네. 자, 별의 별 생각은 다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멸까지 네. 활용했어야 하지만 급성장을 한번 버텨줍니다. 근데 정말 더스트윈 선수가 망자의 갑옷까지 나오게 되면 스플릿만 돌아도 될 것 같아요. 2대1 구도 계속 만들어주면서 그렇죠. 환타 구도로 넘어갔을 때 3대4만 만들면 안 지는데 아, 쫓아가긴 했네요. 한양. 이것도 위험한데 한 발 늦었긴 했는데 네. 운명으로 함께 다시 붙어줍니다. 시더리 룰로도 지금 잘 못 녹여요. 아래쪽 앙코르 막딜이 나오나요? 막딜이 부족합니다. 시더리 살아요. 세오제가 네. 펭귄을 잡아냅니다. 그리고 유리를 잡긴 했지만 지금 탑 2차 깨지기 일보 직전이고 뭐 완전 초토화된 상태라 그렇죠. 더스윈은 다른 게임하고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회사 웃으면서 죽었어요. 거대유성과 운명을 통해서 판테온트의 투패가 순간적으로 붙어주고 하루와 함께 그 시너지를 내면서 탑이 뚫려도 한타 대승을 거뒀어야 되는데 오히려 OMG가 한발 빠르잖아요. 더 빠르게 붙어주고 룰루가 안 죽었어요. 그렇죠. 유리를 잡긴 했지만 오히려 손해가 좀 났고요. 킬스코어 13대3으로 벌어졌습니다. 이거 진짜 안 녹겠습니다. 뭔가 급성장까지 받게 되니까요. 오림수 하나하나가 굉장히 날카롭고 티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상대가 이미 깊숙이 파고든 상황이니까 그걸 잡아먹으려고 부랴부랴 대처를 해봤는데 스킬샷 조금씩 아쉬움이 남았고 룰루를 마무리 짓지도 못해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카이사를 잡긴 했지만 이미 큰 손해를 보고 난 이후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이 나온 타이밍입니다. 10분이 지나 있고 현재 JY, 쫑, 코어, 하루, 펭귄 모두 전멸이 없는 한타를 해야 됩니다. 자, 다가갑니다. 와, 연계가 원보 컴보. 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와일드리프트에서도 입놀 한타 제대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전멸 포획, 학살과 충격파 연계까지! 네. 야, 스킬 연계가 대단했습니다. 와 진짜 이게 체급 차이가 눈에 띄게 너무 잘 느껴져서 그러니까 임놀 한타를 OMG가 안 해줘도 그러니까 T1이 임놀 한타를 해도 질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정면 한타에 힘을 실은 조합이라기보다는 판테온 그리고 크리스트 페이트로 사이드 쪽 운영에 힘을 싣는 그런 조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올라프가 썩어버린 순간 그리고 판테온과 투패가 제 역할을 하기 힘들어지는 순간 전황은 굉장히 불리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죠. 자, 그렇다고 이제, 뭐 네. 코르키 세라핀이 뭐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낚시 제가 그 PC롤 준비할 때 자주 하는 얘기인데 약팀의 매복이거든요. 약팀의 매복. 자 달려들어도 그래도 시너리 잘 났어요. 네. 샤오지의 충격파 대박! 충격파가 이게 이래 충격파가 없어. 와! 아니 충격파가 다리였어. 정말 충격적인데요. 맞습니다. 저도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오! 통했어요. 네, 다리우스 트리플 킬이었죠? 네. 맞습니다. 네. 와, 시너리를 먼저 자르고 시작했는데 와, 대단합니다. OMG. 막 또 시너리한테 쏟아붓기 많다 보니까 충격파 각이 자연스럽게 열렸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충격적인 우리아나의 쇼크웨이브가 나오고 난 이후에 남은 건 다리우스의 단두대였죠. 네. 다시 보시죠. 앙코르까지 들어가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시너리가 잡혔거든요. 균형이 갖춰져 있고 4인 충격. 신짜오가 진짜 용맹하게 적 한가운데서 탱킹을 제대로 하고 있죠. 유리의 전멸은 좀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네. 근데 유리도 너무 잘 커서 네. 아 근데 진짜 이게 약팀의 매복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매복마저도 정말 각이 없네요. 12분 30초 이제 갓 넘겼는데 만 거의 5천이죠? 그렇죠. 그리고 오리아나는 3코어예요. 오 예. 순 마법 부여도 했어요. 아 그렇습니다. 변수가 없단 얘기입니다. 이번에도 MVP 내가 받을래 뭐 이런 느낌인데요. 벨트까지 쓰면서 쫓아갔었고요. 우리가 3코어로 올라간 게 라바돈의 죽은 모자라. 맞습니다. 이번에도 막 3-4인 쇼크웨이브 나오는 순간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도 못하고 있긴 한데 더 아무것도 못하고 서서 죽어야 돼요. 미드와 바텀 이거 전멸 활용 포기 당했고요. 충격파는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체급 차이가 좀 느껴지는 한타가 연이어서 이어지고요. 그때마다 승리팀은 OMG였습니다. 타워까지 다이브, 넥서스를 금세 파괴 시켰습니다. GG! 1세트 OMG가 가져갔습니다. 본인들이 했던 픽의 이유를 다 보여줬고 한타 때마다 다 승리를 거뒀습니다. OMG가. 그렇죠. 그리고 신짜오 승률 100%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다리우스의 승률도 80%를 거의 가까이 상회하는 상황이 됐죠. 그만큼 다리우스 픽률이 제일 높아요. 지금 오늘 경기 펼쳐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11번이었는데 지금 경기를 치르면서 15번 됐거든요. 이 상태로 승률이 거의 80%에 육박한다라는 건 밴을 하는 게 맞다. 네. 이렇게 네. 첫 번째 세트가 마무리됐습니다. 분석 데스크 만나보시죠. 내셨나요? 네. 뱀픽 볼까요? 아, 뱀픽 바로 보시죠. 다리우스가 가져와야죠. 네. 먼저 가져왔고요. 아칼리 오히려 룰루보단 카이사가 더 신경을 거스르게 했나 보네요. 카이사를 좀 잘라줬습니다. 그렇네요. 자, 못 갖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본인들이 가져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OMG의 선택이 좀 궁금하네요. 다리우스 그렇죠. 상대로 계속 뭐 카운터픽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뭐 리븐을 꺼내들지 아니면 뭐 올라프로 나는 너와 달라 이런 느낌으로 아 근데 그러면 할지. 그걸로 만약에 치면 진짜 자존심 상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라가스는 일단 무조건 가져와야 되는 게 맞아요. 어디 가든 간에 그라가스는 굉장히 좋은 픽입니다. 그렇죠. 원래 플러스일 때 블루진영 선픽 확률 100%였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경기까지. 네. 근데 다리우스가 확실히 까다롭다 보니 가져왔고 그라가스를 줬을 때 그러면 신짜오를 가져오는 거 좀 괜찮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네. 좋은 픽입니다. 신짜오. 우리가 안다. 자, 그렇다면 혹시 룰루도 가능하면 좀 베인 말고 베인 선 선픽은 아니죠. 아무튼 베인이 나왔습니다. 네. 빠르게 픽이 된 거죠. 네. 그리고 리븐 나오네요. 한국 팀이 보여준 다리우스 대상으로 나왔던 픽 중에 리븐이 가장 까다롭더라. 네. 그리고 미드 투패 다시 한번 투패. 자 이제 서포터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요. 룰루 이거 룰루 베인은 좋아요. 맞습니다. 네. 거기다 신짜오의 시너지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지는 투패의 운명. 그 다리우스의 솔라인에서의 활약. 자 이제 그라가스가 어느 라인으로 가게 될지 정해질 텐데 피즈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무섭다. 라는 생각이 들죠. 이게 미끼 브레이크가 네. 안 들어갔었는데도 완전 슈퍼 캐리였거든요. 네. 그 PC롤에서도 숙련도에 따라 약간은 차이가 있겠지만. 네. 그 말씀하시려고 한 거죠? 원래 투패 상대로 피즈가 카운터다. 네. 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PC롤에서도 카운터인데. 어제 콘 선수가 보여준 피즈는 카운터가 아니어도 이길 것 같다. 근데 그 카운터 상성을 갖고 있는 챔피언을 또 뽑다 보니까 콘 입장에선 이번 경기도 내가 MVP 할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직 수합이 다행히도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콘 선수의 피즈가 미드로 왔어요. 네. 자 기다려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세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탑 쪽의 선수들은 모두 보호막을 들어줬고요. 예. 다른 쪽 라이너들이 미드 쪽에 첫 웨이브를 미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모습이 종종 나오는데 일단 미드든 탑이든 정통 1대1 승부 이런 느낌이 있네요. 그렇죠. 자, 불러줬었던 하루 선수고요. 이번 와일드리프트 라이벌즈에서는 처음으로 등장한 바텀 리븐이 아니라 베인입니다. 네. 라인전 구도 자체는 확실히 OMG 쪽에 무게감이 좀 실리는 상황이기는 한데 0티어라고 평가받고 있는 챔피언 다리우스와 신짜오를 둘 다 가지고 있고 그걸 이제 보조해주기 위해 룰루와 스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의 그 조합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가 핵심 같아요. 스페가 미드 라인전에서 피즈를 잡아먹는다는 건 사실 너무 어려우니까요. 일단 코어 선수의 라인 푸싱을 같이 도와줬었던 JY고요. 리신이 탑쪽 한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샤오지에. 신짜오도 올라오고 있죠? 위험하죠? 자, 전멸 빠졌고요. 네, 시간 잘 끌었는데요. 자, 이거 조금 길어지면 같이 좋을 겁니다. 같이 와요, 좋은데? 같이 와요. 아하! 역갱 제대로 빠졌습니다. 전멸까지. 이거는 더스트윈드 선수의 전멸도 빼겠다라는 그 전멸 고환을 좀 원했었던 것 같은데. 자, 바텀 쪽에서도 데미지 계속 주고받고 있습니다. 피즈 왔어요? 코니 와요. 아직 4렙이고요.
와딩 해주고 있습니다. 인연이 좀 부족하긴 하거든요. 생긴 위험. 네. 자, 그리고 하루를 노려보는데요. 시너리도 그래도 자, 여기로... 변이까지 하루 잡아낼 수 있나요? 이러면서 지금 코어 선수 내려오고 오, 있거든요. 오! 아, 예. 그래도 골카 들어가면서 샤오지에가 와요. 콘이 전멸로 빠져나가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콘이 스케쿨이 돌거든요. 아, 그리고 자, 코어 가지고 오긴 왔는데 아 이거 위험 위험. 미키브리그가 안 들어간 게 천만 다행입니다. 네. 콘 선수가 다 잘하는데 궁극기 적중률은 좀 낮더라고. 네. 안 맞춰도 이긴다 보기 이런 생각으로 플레이하는 건지. 네. 정말 그냥 미끼처럼 던지기만 해서. 맞습니다. 근데 그게 다행이죠. 저게 들어갔으면 바텀에서 꼭 킬이 나올 뻔했는데. 아, 아, 짜. 다행인 건 말이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여러분. 아, 이렇게 서버렉이라든지 핑이 올라갈 때 퍼즈가 되는 기능이 이번에 추가됐습니다. 한중. 와! 야! 원래는 없었는데 야! 한중전에서 와! 처음 공개했어요. 이야! 역시 와일드리프트. 역시 나날이 발전하는 게임입니다. 이게 만약에 퍼즈가 안 됐었잖아요. 렉이 있는 상태로 계속 경기가 진행되면 나중에 선수들의 항의가 오면서 재경기. 아이,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내일도 아. 경기가 이어져야 되는데. 생각도 하기 싫네요. 생각하면 아, 머리 네. 아파가지고. 아 네. 근데 진짜 최민준 캐스터랑 진짜 뭐 제가, 왜 한숨이 제가 지하 3층까지 연결됐어요. 제가 LPL 할 때도 느꼈지만 네. 아 저랑 하면 이렇다고요? 최민준 캐스터 할 때만 유독 이런 상황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전 너무 즐거워요. 네. 아 근데 오디오 문제라고 하네요. 다행입니다. 오디오 문제면은 예. 금방 해결될 것 같고요. 아, 다행입니다. 이 포즈가 오랜만에 나오긴 했는데 금방 해결되는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다행이죠? 너무 좋아요. 네. 일단 T1이 킬을 어쨌든 앞서 나가고 있고 조금이라도 이득을 더 봤다고 보는 게 맞지만 문제는 피즈가 2킬 그리고 지팡이 두 개. 네. 선템으로 또 한 번 라바돈의 죽음 모자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아이템 스펙 한번 딱딱 훑어봤는데 네. 라바돌의 죽음 모자가 피잔트 선택이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펙이 엄청납니다. 주문력 그렇습니다. 130에 기본적으로 주문력 증가가 또 옵션으로 붙어있다 보니까 아마 40%인가? 네. 진짜 거의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든요. 이즈와 가장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군요. 이 키를 확보하면서 벌써 3300골드. 아 라인 먹고 갔다 오면 모자 쓰겠는데요. 이거 근데 이준 선수가 일단 숨어들긴 했거든요. 그래서 리신이 온다 하더라도 2대1 구도 한번 만들 수도 있어요. 네. 2대2 구도. 자 일단 피즈가 사라진 걸 보자 아, 쫑 선수도 몸을 숨겼고요. 모자를 쓰고 와. 다가옵니다. 4분의 이 킬 먹은 피즈라 템이 나왔죠. 미끼 뿌리기가 진짜 들어가면 어떤 챔피언이든 빈사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탑 정글 싸움에서 어쨌든 T1이 좀 리드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추가 이득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네, 그런데 좀... 상대도 슬금슬금 당하고 있고요. 네. 위험하긴 해요. 이게 코어 선수의 저 연고배 지팡이는 PC로 가다가 30초마다 스택이 쌓이긴 자, 하는데 자 미끼 뿌리가 들어 방금 아하, 들어갔죠. JY 점사 아, 싸움이거든요. 점화딜로 아, 제... 아 바루스의 화살이 관통했습니다. 더스트 윈드가 안 잡혔어요. 오엔지는 어그로핑크가 왜 이렇게 잘해요? 와 진짜 네, 근데 저번에도 느꼈는데 한타 때 집중력이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유리의 포킹이 네. 결국 또 잡아냈었고요. 어우. 그리고 이제 아이템을 두 개 같은 걸로 살 수 있냐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PC롤과 다르게 신화템 구조가 아니라서 살 수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이번에 또 득점을 하게 되면서 피즈의 성장이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아, 근데... 다시 전령. 근데 이거 전령 치는 걸 와드로스 보고 있는 OMG다 보니까 시간 조금만 지나면 피즈 궁극기도 돌거든요. 라운드 2! 파이트! 이거 그... 자! 앞구르기! 오! 그래서 먹었고! 오. 앞구르기 기세로 오, 먹었어요. 예. 아. 자 그런데 바텀 1차를 밀었죠. 네. 버스트 있는 선수도 탑라인을 밀어주고 있었고 그 타이밍에 콘 선수도 그냥 바텀라인을 크게 밀면서 1차 타워까지 깨다 보니까 어차피 1차 타워 우리가 먼저 깨면 전령 주는 거 아무 의미 없다라는 판단을 정말 빠르게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전령은 주고 용을 취하려는 OMG입니다. 버스트 윈드는 멀고요. 쫑은
미드 쪽에 어? 와 있거든요. 숏 맞았고. 우와! 자, 코어가 운명으로 뒷라인을 합류하는데 코어 잤어요. 이러면 살 수가 없죠. 아하. 오 마이 갓. 미끼 뿌리기 타율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현월수요 버틸 수가 없는데요. 아, 팀명 그대로. 오 마이 가시. OMG. 와. 진짜 잘하네요. 아하. 맞습니다. 아마 지금 경기를 지켜보는 팬분들도 와 하셨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키보드와 마우스로 플레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모바일 기기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여기서도 출동 폭발 이후에 와 완벽하게 깨뜨렸고 코어 선수가 운명으로 이제 뒤쪽 라인을 조여줬는데 바로 그걸 또 노려주는 콘 선수였어요. 캐스퍼 6대 3입니다. 3,700 골드 차이. 계속 성장하는 콘입니다. 아. 이런 기세라면은 이번에도 콘이 경기 승리하고 MVP로 선정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까지 가능성이 가장 높죠. 그리고 그라가스는 정말 와일드리프트에서 웬만하면 혼자 다니는 경우가 없거든요. 네. 자, 신화를 네. 노려봅니다. 자, 대치기로 빠져나왔고 회복까지 활용.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혼자 돌아다니다가 잘리게 되면 한타구도에서 해줘야 될 역할을 못 해주다 보니까 항상 합류되어 있는 모습인데 너무 유리하다 보니 두꺼비 쪽에 시야 잡아준다. 이런 역할까지도 그라가스가 해내고 있습니다. 결국 그 그라가스를 잘랐으면 이 쫓아갈 이 계단이 한 계단 생기는 거였는데 못 잘랐습니다. 자, 콘 내복 중. 이거 탑 쪽에 한번 힘을 꽉 주면서 상대가 저항을 좀 세게 하면 한타로 출동 폭발! 한타로 상대 찍어 누르고 포탑까지 공략하겠다 이런 생각인 네, 건데요! 버스터 그리가 멀긴 한데 멀긴 한데! 아 이거 리븐이 아직 못 왔는데 지금 조여져요! 리븐이 지금 옵니다! 옆으로 조여져요! 리븐이 오면! 아 벨트까지! 오 위험합니다! 잡혔어요! 탑에서 슈퍼 세이브가 나왔던 OMG고요. 추가 킬을 가져갑니다. 공격이면 공격, 수비면 수비. 완벽합니다, 네. OMG. 운영이면 운영. 네. 더스트 윈드에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전멸이 안 돌아서. 맞습니다. 네. 전멸 돌았으면 여기서 2킬은 더 나왔을 겁니다. 자, 미드에서 커버를 해주고 있는 JY. 8대 3으로 벌어집니다. 피즈 혼자 지금 8,000 골드를 넘겼죠. 와 아이템 보유 상황 실합니까? 리치베인까지 네. 아바돈에 리치베인 나오면 그냥 재간둥이 한번 쓰고 삼지창으로 찌름 죽어요. 맞습니다. 진짜 그 정도예요. 네. 그렇다면 피즈를 막기 위해서는 둘 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른 쪽에 또 구멍이 생기고요. 어쨌든 장난치기 재간둥이가 블루까지 유리가 진짜 원래 잔악한 경기력. 원래 배부른 자가 더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푸시에 또 압박을 강하게 해주고 있는 콘 선수기 때문에 지금 티언 선수가 뭘 해야 될지 제대로 맥을 못 짚고 있어요. 끌려다니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리고 OMG의 조합이 본대 쪽 챔피언들 구성을 보면 기본적으로 기동이 굉장히 뛰어나고 상대 발을 묶는데 상대가 이거 좀 본으로 한번 그래도 잡혔습니다. 운명으로 오면 안 되는데요. 맞습니다. 자 이거 시너리라도 잡을 수 있나요? 3타 터지기 전에 빼야 빠져듭니다. 안타깝습니다. 미드 이준 선수 위험해요. 위험해요. 네, 자 미끼 뿌리기는 미끼였다. 빠져나가네요. 다시 한번 9대 3으로 벌어집니다. 이질적이지만 콘이라서 살았다. 네. 용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미끼 뿌리기를 좀 힘 빼고 던지는 느낌이 있어요. 쓱 이렇게 받아라. 그러니까 집중해서 네. 막 어떻게든 맞춰야 돼 막 이런 생각도 정교하게 활용한다기보다는 그냥 대충 던지고 성장으로 찍어 누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땅에 던져서 포지셔닝을 깨는 느낌으로 아 미끼 던지기 네, 미끼 폭발 네 미끼 폭발 정도 던져놓고 다른 쪽을 조여주는 느낌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지금까지 성공률 50%입니다. 오늘은 그렇죠. 두 번째 용까지 가져가는 OMG 방해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선지자의 팬텀 투까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마법 관통력도 어느 정도 갖춰놨고요. 자 경직으로 버텨주고요. 거기다가 경직 마법 부여까지 돼 있다 보니까 들어가고 그러니까. 나서 한 턴 또 어그로 끌기도 가능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더 핵심이네요. AI 분사 상태. 네. 그리고 이게
피지가 저렇게 크게 되면 거의 암살 느낌을 너무 강하게 주다 보니까 지금 T1 선수들은 대부분 경직 마법 부여를 올려줘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돼요. 더스트 윈드는 뭐 한 거죠? 저거 어느 정도 심리가 예상이 되는데 콘 선수만 너무 주목받는 게 싫었던 게 아닌가. 아니면 그리고 내가 네. JY를 궁극기로 마무리하겠다. 그게 아니면 그래 콘 너가 MVP 해라. 아 나는 포기. 이게 다른 방법 다른 방법이군요. 나는 안 받는다. 너 받아. 절대 나 꿈에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아무리 여기서부터 잘해도 MVP 내가 못 받아 이런 느낌으로 던지는. 네. 아. 굉장히 참신한 발상이었어요. 이게 역발상이군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역발상. 역발상. 네. 역에 역으로 갔습니다. MVP 그 이프고도 거부했었던 더스트윈드의 스로잉이었고요. 네. 이로써 콘의 MVP가 더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아, 리신이 이미 소선사도 나와 있는 상태로 맞습니다. 그리고 대치구도에서는 아까부터 계속 유리의 바루스가 활약해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리신은 그 와드 없이도 방어를 탈 수 있다 보니까 전멸을 따로 들고 다닌다는 두 개 들고 다닌다는 얘기도 있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 슈퍼 플레이, 플레이메이킹을 할 수 있다 보니 선템으로도 소선사 올리거든요. 자, 벨트 전멸 포획이었는데 유리를 잡았죠. 피지가 오고 리븐이 같이 출동폭발! 피지와 리븐, 리신이! 선장이 오고 있거든요! 다 죽었어! 탕구킹!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도망쳐야 되는데! 폭광창! 잡힙니다. 자, 이거 JY 살 수 있나요? 없이 방어! 제발! 에이스. 아니 지금 서포터인데 시너리는! 에이스가! 그래 또 어찌... 어? 오! 출동! 코너야 콘! 아니 시너리 서포터인데! 곧 니키 뿌리기 돌거든요. 네. 그리고 이럴 땐 맞추더라고요. 네. 여유 있죠. 아 너무 아픕니다. 옆에서 응원하고 있었던 시너리. Unstoppable.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상황에서 상대 정글 털어주는 거 거의 기본 패시브처럼 공팀 선수들이 해내고 있죠. 맞습니다. 저게 피시롤도 그렇고 스노우볼의 기본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더 야유일 수밖에 없는 T1 선수들이고요. 14대 5. 정비하고 난 이후에는 바론이 있는데. 아, 분명히 한 명 먼저 잘리고 한타가 진행됐는데도 다른 쪽에서 하면 OMG 네. 선수들이 너무 강대하게 컸습니다. 맞습니다. 와일드리프트에서 협곡은 사이즈가 좀 작아요. 그래서 네. 빠르게 빠르게 합리화 가능한데 그런 것도 이제 순간적인 상황 판단, 움직임에 따라서 좀 좌우되잖아요. 근데 네. ONG 선수들은 진짜 하는 속도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미드 쪽에서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사방에서 모두 달려들어서 그냥 상대를 찍어 누르는 한타 파괴력을 보여줬고. 자, 정비 없이 그냥 옵니다. T1 입장에서 뭐 어떤 플레이를 해야 역전 가능하다 이런 말씀드리는 건 냉정하게 봤을 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아... 자, 그렇다는 얘기는 그럼 어떤 좀 멋진 플레이라도 좀 보여줘야 된다. 한타에서 힘이라도 네. 한번 보여줘야 네. 된다. 미드 네가타워를 파괴시키긴 했는데 시너를 잡았습니다. 그라가스를 잡긴 했는데 만족스러운 이득은 아니거든요. 더스트윈드는 그렇죠. 없는 네. 전투였고요. 한타 한번 항상 한번 이겨보죠. 오, 들어가세요. 어떻게 안 되나요? 넥서스 앞에서 한번 버텨서 어림도 없는 것 같은데요. 에이스라도 한번 뛰어보고 싶은데 제오제. 오 들어가요. 소초사 있으니까. 소초사 있으니까. 아, 근데 아, 미끼 꾸리기. 자, 콘이 다시 한번 버티고요. 넥서스를 두드립니다. 넥서스 파괴됐습니다. GG. 자, OMG가 두 번째 세트까지 가져갔는데 확실히 강팀은 강팀입니다. 맞습니다. OMG 정말 저 위에 있는 그런 경기력을 다시 한번 보여줬네요. 어떤 뱀픽 구도가 나와도 우린 자신 있다. 승리 플랜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뽐내는 것 같은 경기력이 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다리우스를 상대로 할 때 한국 선수들이 생각하는 것과 중국 선수의 생각이 좀 달라 보였어요. 한국 선수들은 이제 상대 다리우스를 어떻게든 그 솔킬을 내고 성장을 아예 못 시켜야 된다는 그 욕심이 좀 있었는데 네. 오히려 OMG 쪽에서는 다리우스를 줬을 때 대신 리본으로 반방 가자. 대신 난 킬만 안 줄게. 이런 느낌으로 같이 성장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 다리우스의 파괴력이 돋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준비된 세 개의 배치를 모두 전해드렸고요. 내일 결승전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결승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분석 데스크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김동준, 박진영 해설과 함께고요. 전 최민준이었습니다.